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재룬과 아비입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리뷰를 부탁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김원진님이 위탁하신 HG UC 건담 F91 잔상 이미지 클리어 버전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잔상 이미지. 네, F91까지는 이름이 짧은데 잔상 이미지 클리어 버전이라는 굉장히 긴 이름이 붙었는데요. 발매는 2015년 건프라 엑스포에서 처음 하게 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판매한 적이 없고요. 기존의 HG UC 건담 F92를 이제 클리어 버전, 입자가 들어가 약간 잔상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의 클리어로 바꿔서 한정판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점수는 따로 책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쁜 컬러의 그런 F91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네. 원래 이 가슴에 이 파란색도 원래 되게 진한 색이거든요. 두어 뒤에 백팩에 있는 저 파란색 실의 그 색이죠. 아, 그렇죠. 근데 굉장히 밝은 하늘색의 클리어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머리 부분도 이 클리어 시리즈의 좀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은 안면이 좀 내부가 비친다는 거 정도. 네. 빨간색이 너무 이제 약간 그 도드라지게 보이죠. 네, 핏기가 도는 것 같아갖고 하얀색이 아니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아, 그 외에 뭐 가슴이나 이런 부분에 입자가 들어간,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프라프스키 파티클 클리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잔상은 이런 색상은 아니고요. 그냥 투명한 F91인데 약간 그 뭐야 그 뭐지 그 주황 색깔의 아우라가 좀 이는 거 정도? 네, 그런 정도지. 이거를 두 개를 사서 네. 액션 포즈를 딱 하는 거죠. 일반 팔 하나 사고 음흠. 이거 두 개 산 다음에 어허. 이제 이거를 잔상 모드를 해버리는 거지. 그렇지. 네. 하, 이게 그렇게 하면은 전시하면 되게 예쁠 것 같긴 해요. 그죠? 상당히 입자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특히나 하얀색에 들어가 있는 입자는 그렇게 많이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역시 일반판의 아쉬움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쉬운 부분은 아까 여기 백팩에도 있었지만 원래 여기 노란색으로 막 테두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팔뚝에 빔실드 발생 장치 이 부분이 원래 이 겉부분 다 노란색이고요. 네. 얘가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애인데 HG에선 색을 그렇게 많이 잡은 편은 아니어서 약간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프로포션이나 전체적인 뭐 디테일 자체는 상당히 깔끔하고 이쁘다는 거는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곧 있으면 메탈 빌드가 나온다고 하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으로는 가지고 있는 게 빔라이플. 빔라이플도 이제 외장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라이플 손이 양손으로 들어가 있죠. 어허. 네, 양손으로 네, 라이플 손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아주 매끈하고 깔끔한 건 뭐랄까 날렵해 보이는 라이플?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있는 게 빔 런처. 빔 런처 뭐가 대놓고 하얀색이라서 그냥 내부가 반대가 투영이 돼요. 예, 반대가 비칩니다. 상당히 이쁘고요. 손잡이는 가동을 하기 때문에 잡을 때, 쥘 때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는 파츠 분할이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F91의 허리 부분을 여기 네, 빼면 이야 맞아 오케이 됐어요. 네. 등이 허리 부분의 부품을 떼면 여기다가 수납을 네,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수납되기 때문에 빠질 염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빔사벨이 존재하겠죠. 짜잔. 네, 빔사벨이 두 자루 존재합니다. 짜란. 얘도 클리어고요. 빔 파츠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를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일반판에도 단점이 있었지만 여기도 아직은 조금 존재하는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해요. 빔사벨이 약간 흔들리는 게 빔 파츠가 흔들리거든요. 이게 지금 예, 잘 고정이 안 돼요. 예, 네.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약간 조형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빠지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결합 부분이 얇기 때문에 휘어짐도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있는 게 이제 빔실드입니다. 빔실드. 아, 영롱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 발생장치를 빼면 파츠 교환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프레임이 튀어나와 있는 파츠가 따로 있어요. 어허. 여기다가 이제 빔실드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냥 넣어주고 팔뚝에 다시 고정을 하면은 완성입니다. 야. 짜란. 아주 매끈한 컬러의 클리어가 등장을 하는데 상당히 이쁩니다. 특히나 본체가 클리어니까 또 되게 잘 어울려요. 네, 맞아요.
상당히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고요. 색상이 유독 혼자 튀어서 굉장히 이쁘네요. 오, 상당한데? MG나 이런 거는 그라데이션이 있어가지고 더 이쁘긴 네. 했는데 HG는 그라데이션은 없고 그렇게 약간 클리어로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준 점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는 무장이 베스바가 있죠. 메인 무장이죠? 그렇죠. 베스바죠. 이야, 베스바. 예, 레일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안쪽에 이제 가동 포인트가 있어서 아예 관절을 따로 가동을 하는 형태로 해서 베스바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상당히 예쁘죠? 아, 여기는 뭐요? 내부에 이제 프레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독 더 이제 반짝이는 입자가 도드라져 보이네요. 그렇죠. 상당히 예쁘네요. 이 파란색 라인은 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베스바의 기본 기믹이죠. 전개. 라이드. 이렇게 손잡이까지 튀어나오는 형태로 이제 팔이 팔 가동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손에 쥐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뿌리 부분에 가동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유롭게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다양한 액션 포즈도 취해줄 수 있고요. 굉장히 편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네. 가동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좌우로 몰아지는 이런 포즈가 상당히 멋있거든요. 그리고 가슴에 존재하는 게 이제 발칸 부분이죠. 클리어라 유독 더 안 보이기는 하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발칸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몰드로 재현되어 있어요. 자, 이번엔 가동률을 한번 볼 텐데 F91의 가동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이 어깨 볼 관절이 특히나 좋은 편인데 이 원래는 이 가동 축 부분이 폴리킵의 가동 축 부분이 몸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클리어라 좀 보일 텐데 여기 가동 축이 보이시나요? 여기 점? 이 동그란 거? 이게 원래 보통 몸으로 들어가는데 얘를 네. 어깨를 빼보면 얘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릴 때라거나 볼관절이 내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때라거나 상당히 좀 다른 형태면서도 상당히 잘 움직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완벽하게 굽혀지고 허리 회전 자유롭습니다. 네.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재현 자체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네. 가슴 가동도 따로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고관절 기믹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역시나 다리 잘 벌어지는 것도 문제는 아니지만 네. 다리 잘 벌어지는 것도 좋지만 이제 들어지는 거라든가 아니면 고관절 자체가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기믹이 있을 건데 네, 살짝살짝 지금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고관절도 움직여주고요. 이 무릎 자체도 가동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무릎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리, 발목 자체가 뻗어지거나 굽혀지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자립할 때 꺾거나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가동률 자체가 네. 그렇게 자립하는데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특징 기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 기믹 일단은 플라이트 형태를 위해서 어깨에서 날개가 나오는 형태를 재현할 수 있는데 이게 클리어라서 유독 이제 빳빳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환 파츠로 해서 사락! 사락! 자, 이렇게 날개가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자 이렇게 어깨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가 튀어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오픈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쉽게 말해 매패. 매패. 매패 형태. 네,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냥 방열을 위해서 얼굴에 장갑을 벗기는 형태인데 이게 클리어라서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자세히 보면 이제 옆에서 보면 조금 보일 거예요. 네, 코의 형태가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앞면이 있는 거고 이렇게 바꿔서 하이바를 씌워주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자 형태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가 완성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자, 오늘은 김원진님이 위탁하신 HG UC 건담 F91 잔상 이미지 클리어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우 멋있습니다. 야. 이게 입자 클리어라는 게 상당히 이쁜데 어떤 기체에 따냐 어떤 기체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할 텐데 네. F91은 상당히 이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잔상이란 효과 자체가 이제 파티클이 그렇죠.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흰색에다가 바로 투명에다가 바로 그거죠. 파티클 클리어까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반 판 하나 딱 두고 이걸 두 개를 딱 사서 최소 두 개 두 개 사서 네,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김원준님 위탁하신 거 네, 해봤고요. 나도 위탁을 하고 싶다, 내 피규어나 프라모델도 위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메일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과 나비였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빠빠시. 안녕.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꾸덕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